자, 반갑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강하다. 네, 예, 멋진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청년을 오늘 모셨어요. 시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아, 요즘 시대 청년들이 쉬운 거, 편한 거, 네. 이런 거 많이 추구하는데 맞아요. 거꾸로야. 공무원에서 총수업으로. 그냥 들으면은 왜 했지? 이런 왜?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수 있는데 그러네. 예, 그 진한 얘기를 오늘 그러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초대 손님 우리 김승우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본인 소개 해주신다면요? 아, 네. 저는 청소업체랑 건물관리업체 운영하고 있는 김승우 대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냥 얼핏 들으면은 그래요. 보통 이제 인생의 역경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한 일로 해서 난 지금 이제 편해. 뭐 경제적 자유선언. 근데 거꾸로예요. 예. 거의 지금 안정적인 거의 공공기관의 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청소업으로 거꾸로. 그죠? 네. 예.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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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한 몇 년 차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7년 차 정도 생각을 했죠. 오. 아니 왜요? 왜? 일단은 뭐 특별히 회사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 그건 내가 알지 어려움이 있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요. 뭐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회사 생활을 했었고 하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야근을 할 때 이제 뒤에 있는 미아 직원 그 여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커피를 들고 이제 간단한 얘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아, 미아하신 아주머니하고? 예, 왜냐면은 이게 어떤 소속인지 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아니 보통 안 궁금하지 않나? 아니 일할 때 청소하는 아주머니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싶어. 고맙습니다 하지 청소 이게 커피 한잔 합시다 이거 안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벌써 특이하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직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을 할 때는 그냥 부모, 아버지도 이렇게 기업에서 오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뭐 학교 졸업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정년 퇴직하고 이제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람이랑 그렇잖아요. 경험을 하고 나서 나한테 뭐가 맞는지 이제 알게 되는데 뭐 일단 제가 자영업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직장 생활은 내가 일이 끝나도 나머지 있는 시간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고 네, 직장 생활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요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이제 뭐 아웃소싱 업체나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수입을 내는지 항상 궁금했었죠. 그럼 집안에 혹시 그 청소에 혹시 조예가 깊었던 분이 있으신가? 아 전혀 없습니다. 아, 없었어요. 전혀. 아, 근데 신기하다. 아버님이 국내 1위 기업 S사의 임원 출신이시고 아, 그러세요. 40년 동안 S사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직. 그러니까 벌써 약간 수저가 다르잖아요. 예, 숟가락이. 그러면 보통 그런 분의 자녀분이시면 그냥 편도 좋게 지내고 편하게 그냥 지내면서 공무원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 가족 중에 뭐 청소하는 분도 안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과감하게 선택을 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반대하시기 뻔했기 때문에 아 부모님이 나라에도 반대하지. 그렇지. 청소를 한다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러려고 내가 대학 보냈어? 이러면서. 더더군다나 아버님 세대는 더더군다나 청소에 대해서 더 안 좋지. 그래서 처음에 사실 얘기를 못 했어요. 아, 얘기를 못하고 이제 몰래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청소를 했어요? 그렇죠. 아, 회사를 다니면서 청소회사를 들어가서 직접 창업을 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 다른 대기업 쪽 다니고 있었던 이제 아는 친한 형 이제 있었는데 그 형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쪽 업체를 운영을 하는 청소업을? 네, 사장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특이하네? 네,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 뭔가 이렇게 뭐 해고를 당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보다 생활이 어려워지겠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막 외제차가 부를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뭐 자녀를 부양할 때도 평일에도 막 여행도 가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걸 좀 들었고 또 이제 형 밑에서 일을 배웠죠. 청소 일을. 네. 그래도 형님도 대단하다. 보통 보면 가르쳐 주잖아. 그것도 대단하고. 아니 누가 청소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벌써 개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때 그 형님 회사는 규모가 얼마나 됐어요? 뭐 매출을 뭐 얘기해 주거나 규모 그냥 직원이나 뭐 직원이 거의 한
20명에서 30명 사이. 아, 거기도 적지 않았네. 큰데구나. 어, 근데 이게 이쪽에 와보면은 직원이 많다 해가지고 막 예.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막 엄청 막 규모가 있거나 이런 아, 느낌은 아닌데 아. 사실 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경제적인 좀 자유. 내가 벌 만큼 벌고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아 보인다. 네. 그러면은 회사 다니다가 나 오늘 사표 쫙 쓰고 오늘 탁 나간 거예요? 아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여기 내 먹고 살 터전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좀 긴 시간을 두고 부업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거래처가 점점 하나 거래처를 관리를 했는데 이게 점점 소개가 들어오고 아, 일 잘한다는 소문도 예, 예. 다른 업체 소개로 규모가 커지면서 이게 두 개를 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는 포기를 해야겠다. 이제 저는 큰 결심. 근데 그 시점은 어쨌든 형님 네. 회사에서 청소업을 할 때 말고 네네. 나와서 이제 창업을 했군요. 그것도 얘기를 드렸었던 게 네. 이제 배우면서 네. 제가 거래처를 또 몇 개 샀죠. 네. 사요? 네, 살 수 있어요. 아, 이걸 뭐 사고 팔아요? 네, 그 뭐 카페 동호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도 사고 또 아는 형님이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제가 배수를 주고 사고 뭐 그런 시장이 있대요. 아, 그래서 제가 다 틈새 시장이 있구나. 지난 정보가 빨라야 돼 정보가. 야 청소를 사고 파는구나. 그러니까.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비싸게 샀는데. 아. 비즈니스 어카운트 자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왔겠네 네. 처음부터.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또 디자인을 전공해서 블로그 상위 노출은 좀 자신이 있었어요. 로직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를 또 틈틈이 운영을 했는데 연락이 오는 거죠. 네, 기존에 있었던 업체에서 소개로 또 늘어나가고 또 블로그 상위 노출이 되면서 또 그렇게 해서 새로 유입이 되고 제 신조는 좀 뭐 한 번에 부자 되는 건 나한테는 힘들다. 그래서 천천히 오래 가자. 그게 이제 몇 년이 쌓이다 보니까 뭐 지금도 부자는 아니지만 이제 뭐 내가 만족할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레 보통 만족하기가 힘든가? 벌써 아니 나는 벌써 어디서 차이를 느꼈냐면 공공기관에 이제 준 공무원이에요. 퇴근해 아 피곤하다 집에 가자 이건데 퇴근하고 청소 가자 이걸 했다는 거죠. 시작이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네. 아 밤에 그럼 청소했어요 계속. 그렇죠. 퇴근하고 아, 왜냐면 저는 그 자영업은 항상 밑바닥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운영도 듣지만 내가 이거를 밑에서부터 해보지 않으면 어떤 서클로 이 조직이 돌아가는지 그렇지, 모를 그렇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청소하는데 청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계단 청소 이런 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이어 관리 회사 안에 일반적으로 회사 안에 청소하는 거뭐 바닥, 탕비실, 공용 공간 쓰레기통 비우고 뭐 이런 외주하는 아웃소싱 업체를 써요. 회사 입장에서는 큰 기업일수록 회사 입장에서 매출을 많이 내면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네. 외주 업체를 쓰면 비용 처리,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회사의 직원들은 자신들이 청소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안 하지. 네. 외주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길 원하고. 궁금한 건 이제 처음에 이제 퇴근하고 청소를 하러 가. 해는 지고. 사무실은 어두워지는데 막 청소를 하면 자괴감 같은 거 안 들었어요? 아 들었죠. 포기하고 싶은 생각. 비전이 있을 거 없을 거도 사실 그것도 그렇고. 네, 처음에는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기 뭐 제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성격인데 혼자서 많이 울기도 하고. 아 정말? 비참하잖아요. 아. 네, 아니 근데 왜 그걸 해? 집이 어려운 집도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버님이 그러니까. 삼성 임원이시면 그러니까. 삼성 임원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삼성 임원도 제가 경험했던 이제 임원은 뭐랄까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가? 네, 제가 고향이 울산이다가 서울에 좀 강남권으로 전학을 왔는데 좀 느낌이 뭐냐면은 직장인으로 바라보더라고요. 대표들이 많으니까 학교 친구들이 뭐 대기업 대표 아들 뭐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예 그때 거기서는 이제 뭐 잘 사는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은 제가 봐도 돈을 좀 더 받는 직장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제 앞가림은 제가 해야 된다고 배웠었고 그렇게 해야 됐고
제 월급으로 과연 집을 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봤었을 때는 월급으로는 어렵다. 어렵죠. 네.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20대 때 이제 또 결혼을 생각하잖아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뭐 대기업처럼 뭐 성과금이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례지만 지금은 그럼 몇십 대예요? 20대. 아 지금은 30대, 3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으로 넘어가기 전. 예. 네. 야 그러면은 이 일을 처음 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을 텐데. 그렇죠. 보통 건물 미화하시는 분들 보면 연세가 그래, 많단 말이죠. 맞죠. 근데 이게 젊은 사람이 사장님. 밤에 막 일을 해 청소를. 그럼 사람들이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보통 사무실 청소 같은 경우는 저는요. 퇴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건 별로 없었고.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혹시 밤에 이렇게 하고 누구 만나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아니,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직종. 아, 다른 직종으로. 네, 아, 아. 그러다 이제 썸띵. 아내는 의료 쪽이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집에서 아내는 반대하지 않아요? 아유, 이렇게 몸고생하는 일을 해.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럼 그 저기 청소업을 처음 할 때도 결혼한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아, 그때도 사실은. 사귀고? 부업 상태였죠. 그때도. 아, 사기 때 사기. 그럼 그러면 반대 있겠네. 직업이 뭐예요? 아, 나 청소예요. 어머, 청소야? 아, 근데 준 공무원이 아, 죄송합니다. 절대 청소를 비하는 건, 비하는 건 아니고 일사,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아, 저는 지금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경험해 보면은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운영을 해보고 또 규모를 늘려 나가면은 뭔가 매너리즘이 없고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어. 불안함도 크죠. 아, 내가 잘 못할까 봐. 그렇지,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뭔가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자체가 그게 굉장히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직종에 아, 어떤 것은 관계없이요. 그 아내분이 훌륭하네. 내가 뭐 청소업을 한다 해도 좋다. 오케이. 그 훌륭한 것도 훌륭한 건데 아. 정말 남편을 좋아한 거지. 정말 사랑한 거지.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아내는 그 당시에 제가 회사 다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녔잖아. 아, 이미 회사 다니셨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했구나. 네, 그게 뭐 부업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독립을. 정말요? 했을 것 같아요. 그건 왜?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더 빨리 했으면 유튜브 초창기기도 하고 더 빨리 그치. 성장을 키우지 않았을까. 그런데 유튜브 초창기랑 그거랑 무슨 상, 뭐 연관관계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뭐 이쪽 시장이 많이 성숙해져서 경쟁도 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심사임당님도 2017년인가 16년에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 초창기였기 때문에 아 출연하셨을 때가? 아니요 그분이 채널을 시작할 때 채널 초창기 때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성장시키기가 지금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오늘 처음 시작하잖아. 뭐 있잖아 당신도. 아니 유튜브용 영상은 오늘 처음 진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날 방송으로 만드는 것들을 다 예전에 납품했던 거 영상만 올렸는데도 구독자가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늦은 거예요. 정체가 돼 있더라고. 예, 오늘 시작이야 오늘. 아 여러분 저 장문정 TV 그 구독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이걸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장 소장 계속 나와가지고 또 좋은 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열린 공감 TV 시청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 몇 년 차세요? 이렇게 그 이 업을 하시는 거? 예. 청소업? 예. 네. 건물 관리업? 네. 부업까지 포함하면 10년 차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올인한 건 5년 차. 그러면은 이제 많이 안정적이 됐겠어요? 뭐 제가 경험했던 비즈니스 전보다는 안정적이죠. 훨씬 안정적인데 비즈니스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며 빛이 없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빛 없는 게 또 예. 그러면 뭐 외람된 질문이지만 지금 뭐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런 게 좀 조심스러운 대답이긴 하지만 예. 이제 청소업이 확장이 돼서 이제 건물 관리업으로 이제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건물 관리는 뭡니까? 그쵸, 건물 관리업이 저도 잘 몰랐는데 예. 어떤 건물주나 네. 회사들은 네. 자신들이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 매출 똑같죠. 네, 건물주도 매주를 줘요. 아웃시 직업체를 주고 그 건물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건물 관리 업체 주고 있죠. 건물 관리 외주 업체를 하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업을 하다가 건물 관리업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건물 관리업에서 미화 관리 업체를 또 뭐 외주를 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직접. 예, 건물 관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미화 관리를 우리가 같이 하면 되겠다.
미역관리가 사실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아, 그러겠죠. 네. 끊임없이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이게 건물 관리는 뭐 이제 시설 관리. 시설에 불이 나거나 뭐 이게 전기나 엘리베이터 아니면 전구가 안 나거나 이런 거를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주는 분. 시설 관리, 미화 관리. 또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제 소장님. 이게 아, 건물 관리 업체. 관리 소장님. 네, 관리 소장님이 건물 관리 업체 소속이에요. 건물주 아. 소속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건물 관리 업체를 외주를 줘서 그 업체 소속으로 되고요. 뭐 쇼핑몰이나 뭐 대기업 갔을 때 뭐 안내데스크 백화점에서 하시는 그분들도 백화점 소속인 경우도 있지만 건물 관리 업체 외주를 줘서 그분들이 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네. 네. 아니 청소 그러니까 정말 자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죠. 퇴근하면 밤에 청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청소업을 전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물 관리업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도 관리하고 미화 관리도 하고 야 전국에 빌딩이 몇 개야. 그러니까 그게 다 가망 고객들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미 그 건물 관리 업체 1위 업체가 뭐 제가 알기로는 예, 대기업 쪽 대기업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규모 크고 몇 천억 단위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롯데타워 이런 거 하나 잡으면 혹시 아들 죽이지 안 주나? LG 트윈타워도 제가 알기로는 그 가족이 하겠지. 예. 그렇게 하고 있어서 뭐 그런 쪽은 되게 힘들고요. 아니 그래도 이제 성실하고 워낙 꼼꼼하니까 계속 야 그러면은 지금 예, 아까 질문에 답은 안 나왔는데 연매출이 뭐 대략적으로 그냥 뭐 어느 정도다. 뭐 정기적이고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뭐 두 개 합해서 한 50에서 80억 정도. 와. 대단하다. 예. 와. 그 투자는 얼마나 받았어요? 투자는 저 미국 쪽에서 그때 방송을 보고 해 주시려는 분이 있었는데 신사임당. 예. 예. 뭐 미국하고 에서도 있었는데 뭐 직원하고 회의를 좀 오랜 결과 예. 우리가 원래 가졌던 목적은 좀 꾸준하게 오래가는 있는 거를 거래를 관리를 잘 해주자 그걸로 해야 됐기 때문에 경험도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안 받고 그냥 안 받고 네. 100% 지분 네. 와 번 돈에 100% 지분이면 뭐 받았을 것 같은데 알짜네. 그러니까 이게 빚 좋은 개살구들이 많아요. 연매출 50억 나왔어요. 근데 지분은 10%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 100% 지분이니까 알짜잖아요. 알짜. 이제 들어온 수입으로 거기서 이제 최대한 가진 것에서 네, 저희가 영업도 하고 네, 온라인으로 블로그 마케팅,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그런 식으로 오프라인 마케팅 이런 것도 하고. 그 영업의 노하우를 뭐 이렇게 살짝 공개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요? 저도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채널 돌려버렸는데 아, 네, 왜 돌렸어요? 너무 그냥 뭐 일반적이잖아요. 구분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직장인 때도 이게 뭐 누가 창업을 했는 얘기를 들으면 뭐가 중요하다 이러면 아유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렇지, 교과서적인 얘기 넘겨버렸는데 제가 스스로 이제 밑바닥부터 해보니까 제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 일단은 있는 거래처를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서 있는 거래처한테 최대한 신뢰를 주고 한도 내에서 서비스도 잘 해주고 이제 소통을 잘하면 이제 거기서 입소문이 퍼져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넓혀 나가고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는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 블로그. 예 네이버나 뭐 유튜브를 하고 계시다면은 유튜브 상위 노출을 최대한 권해보는 게 청소 쳤을 때 제일 위에 빵 뜨게 그렇죠. 예. 처음부터 뭐 큰 키워드 같은 경우 상위 노출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명하고 같이 해서 작은 것부터 상위 노출이 돼서 올라나가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뭐 정말 시세보다 작은 보잘것없는 거래처라도 그 거래처 하나라도 관리를 잘 한다면 분명히 그 그레이드가 더 높은 거래처가 들어오고 또 높은 거래처가 또 들어오고 네, 저는 야, 삶의 자세가 참 좋네요. 돈 안 되는 걸 딱 패스. 골라갈 수도 있는데 큰 것만 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월급쟁이였기 때문에 사실 그 부업에 들어오는 수입 자체도 사실 고마운 거였죠. 월급에서 뭐 몇십만 원 더 들어오면 고맙잖아요. 그럼 그래서 뭐 그쪽 시세보다 낮다 해도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그 김 사장님은 직원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되세요? 뭐 직원 규모로 그 회사의 그레이드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뭐 예
좀 넘다. 100명? 네. 근데 사무직원은 사실 아까 매출금 조금 줄였네. 아, 그래. 줄여 많이 줄였네. 그러니까 100명이면. 아 근데 이게 완전 네. 기업이지.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이네. 근데 지금 사무직원은 중견으로 가야 되는데. 사무직원은 많이 안 되고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출장업이다 보니까 배치 이런 식으로. 아. 지역은 어디 쪽이 많으세요? 저희는 강남 쪽. 강남 쪽. 아, 알잖아요. 강남. 야, 빌딩이 많은. 네. 강남 쪽이 아무래도 제 느낌상 본사들도 많고 또 최근에 이제 4차 산업에 맞춘 IT 기업들. 아. 요즘 스타트업. 이런 쪽. 네. 그런 쪽도 많아서 경쟁이 좀 심하긴 하지만 꾸준하게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분명히 뭐 엄청 큰 기업은 아니더라도 내 자신의 어떤 작은 경제적인 자유, 시간과 내가 뭐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미 됐겠네, 그죠? 충분히. 자, 이 일을 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다. 이럴 때 난 보람을 느낀다. 아, 일단은 가정적으로 봤었을 때는 내 아내나 뭐 장인 장모님, 뭐 부모님에게 필요한 거를 사드릴 수 있는. 아유, 특히 좋다. 아프실 때 뭔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장일 때는 내가 예산을 좀 그렇지, 짜서 해야 되지만 지금도 예산을 짜야 되지만 조금 더 여유가, 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그런 부면. 비즈니스 부면에 있어서는 내 일을 한다는 보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직장인이 맞는 사람이 있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해서 이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가져가고 또 물론 불안하죠. 불안하지만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쟁취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삶이 이렇게 무료한 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들으고 들었으면 돼. 정말 이직을 하고 싶어. 아, 아니, 두 분이 더 크신데. 예, 요즘 저한테. 같은 때 참 듣기 어려운 그러니까. 멋진 경험담을 네. 오늘 그리고 더더군다나 듣기를. 이게 잔머리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 그러니까. 플러스 뭐 또 다른 뭐 제2, 제3의 어떤 뭐 다른 것들이 포함돼서 한 거지 운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자 많은 청년들이 뭐 코인이니 주식이니 뭐 이런 데 몰빵을 하고 하다가 막 정말 곡소리도 들리고 뭐 이럴 그렇죠. 때 네. 정말 딱 정당하게 정직하게 내가 일하는 걸로 내 보람을 느끼고 그 사업을 점점 넓혀가지고 지금 경제적 자유 선언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은 회사를 좀 매출이 뭐 이렇게 정말 미니멈 뭐 100억 정도 되는 회사를 키워보고 싶고 예 저는 뭐 빨리 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럴 능력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뭐 저보다 늦게 비즈니스를 했던 어떤 분들이 뭐 유튜브에 나와서 뭐 700억 매출을 올린 매장들이 있다고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나 너무 나는 좀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냥 저는 그냥 하나의 소신을 정한 게 부자는 늦게 되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저한테 주입을 하고 있고 예, 또 자기 능력이 안 맞게 너무 한 번에 팍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100억을 목표로 예, 큰 목표는 100억이고 예, 지금은 이제 뭐 한 달 월 목표 뭐 1년 목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뭐 미안하지만 이제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저희 부모님 있고 누나 있습니다. 누나 있고 예. 그럼 뭐 그냥 아들이고 막내고 뭐 이러네? 제가 막내입니다. 장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죠?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어떻게 이게 캐릭터가 잡힌 거지 도대체? 그러니까 참 어쩜 이렇게 대견하지? 또. 시간이 있으면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또 늦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일하다가 온 갑자기 예, 제가 급하게 섭외를 했어요 주말에 예. 해가지고 와달라고 두 분 채널에 출연해서 제가 영광이죠. 아 그럼 요 일하시면서 저도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제 빨리 에키스터 넘어가야지. 이제 노하우가 있다면, 그러니까 뭐 말씀을 중간에 나누신 것 같은데, 나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핵심적인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그러니까 일을 하는 노하우, 생각을 하는 노하우, 본인만의 어떤 이런 어떤 각오를 위한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얘기를 그나마 좀 해주고 싶다 이런 거. 일단은 너무 일반적인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비즈니스를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 제일 다른 직장인과 다른 스트레스는 저는 불안함이었고. 불안함이었다고요? 네. 왜냐면은 회사에 들어가면 이제 상사한테 피드백을 받잖아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렇지. 잘했어? 그럼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피드백이 오니까 안심이 되는데
회사에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누구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약간 모험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내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직장인 때는 1년에 한 권도 제대로 안 읽었는데 책을 좀 많이 읽었고 그 읽으셨어요? 비즈니스 선배들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고 이제 거기서 깨달은 게 이제 그럼요. 그 책 그거 돈 많이 되잖아 그 책도. 그죠? 1초 먹고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책, 뭐 정신적인 마인드 책을 많이 읽었고요. 거기서 얻었던 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좀 나만의 소신, 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에 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걔가 꾸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 하나도 토치하지 않기 때문에 늦잠 잘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근데 늦잠을 자는 게 이게 게을러지는 늦잠이 있고 여긴 일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하는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늦잠 자도 돼. 그 자도 돼. 안 자도 돼. 더 자야 돼. 쉬어도 돼. 고생 많이 했는데 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직원들이 거의 뭐 100여 명이면 사실 직원들하고 이 사장 김 사장님하고의 관계 설정이 연세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좀 그러네.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인 게 요즘은 더 중요하거든요. 제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20명도 많고 10명 정도까지가 좋은 것 같고요. 그 이상을 늘려나가려면은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 같은 사람. 그렇지, 관리자. 네. 근데 사실은 네. 제가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보니까 중간에 있는 놈이 또 막 개 못살게 굴고 막 이래. 근데 그걸 맞아요. 사장이 몰라. 왜 무슨 모르지 집도.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해요? 그런 거 실질적으로. 아, 그게 사실 지금도 배워나가는 중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작게나마 키워왔었던 이유는 좀 운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분들 만나셨고 어릴 때부터 알던 동생도 있었고. 아, 젊은 다 젊구나. 네, 그게 좀 동생이 있대 또. 네, 시장에서 그게 약간 좀 특이점으로. 아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하네. 몇 분이나? 관리자 중에 30대가 한 총 뭐 6-7분 중에 맞네요. 반절은 절반이.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또 이게 또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 돼. 또 나가서 또 자기가 이 노하우 가지고 또 나가고 내 어카운트 또 뺏어 이런 일이 있죠. 있죠. 있다니까.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 누구 밑에서 일을 해가지고 관리자의 만족을 한다면 하고 뭐 독립을 하는 게 맞다면 그렇게 해라. 아 네. 쿨하네. 네. 아, 갈면 가라. 네. 독립을 왜냐면 그건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고. 맞아요. 저도 사실 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직장 다니다 그랬고. 그때는 그럼 형님하고 의논을 하셨어요 나갈 때? 아니 근데 그거는 형님한테 일할 땐 정직원보다는 이제 뭐 한두 개 맡아서 하는 약간 도급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도 뭐 직원 개념이 아니 직원 개념이 근데 그리고 거래처도 제가 사서 제가 스스로 또 관리를 그렇지. 해봤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그렇지.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거래처를 하나 사서 저는 누가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거래처 하나를 사더라도 힘든 걸 사서 1년 정도는 내가 부딪혀보면서 경험해봐야 되는 거래처 담당자하고도 얘기해보고 뭐 AS 있다 그러면 막 새벽에도 가보고 그런 고생을 해봐야 이제 두 개, 세 개 늘어나갈 때도 잘 관리를 하지 그런 고생이 없이 그냥 요행으로 한 번에 확 사서 그냥 사장 될래 이러면은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예. 좋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정말 오늘 그 삶의 태도가 아주 진중하면서도 예. 그냥 막 무턱대고 덤비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계획을 다 세워서 본인 사업을 착착착착 쌓아나가는 아주 멋진 문종수님 우리 평가할 사람이 아니야. 아 그렇죠. 우리가 평가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 잘해야지.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게만 정리만 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 대단하다. 자 이게 몰랐는데 저는 오늘 유튜브를 처음 녹화를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막 브랜드 얘기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 몰랐어. 얘기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근데 자 본인 이제 마지막 소개든 어필이든 끝인사든 뭐든 마음껏 한번 해주시죠. 아까 업체 소개 또 하셨는데 마음껏 마음껏. 예, 저는 그 청소 없이 바른 클린하고 바른 클린 건물 관리 업체 BRCNS 운영하고 있는 김승우라고 하고요. 비즈니스 선배인 이 두 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또 이 열린공감TV 시청자 여러분 이 열린공감TV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시청도 많이 해주시면서 또 자기 발전도 같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꾸밈이 없다 보니까 다 이렇게 해도 다 이해해. 담백하네. 그럼. 좋다. 그럼 좋지 뭐. 야.
아유. 정말 부럽네요. 아, 예.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네. 했다는 게 부러워. 했다는 게. 그러니까 아. 우리는 젊었을 때 막 생각만 하고 이제 지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물론 장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니, 저도 그냥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저도 그 나이 때는 그냥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했지. 어. 예. 그러면서 본인이 예. 또 하고 하는 일과 예. 하지 않는 일을 또 병행하면서 본인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예. 아유, 아름답네요. 아유, 또 훌륭한 게스트를 이렇게 또 예. 섭외하게 돼서 기쁘고요. 네. 본인 좀 칭찬해줘야겠다. 아, 너무 대단했어.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인사드리고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